이번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재명? 어떻게 알았어? 힘내라 이재명. 지금 엄청 막 소환도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야 지금. 또 그러고 있잖아. 네. 근데 구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? 가장 큰 거는 나는 인복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. 그분의 수하들이 참 이렇게 얘기하면 난 민주당 전체 의원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떻게 방 대표가 지금 계속 한 내리 2년을 갔다가 그 많은 20몇 명의 검사들이 덤벼서 지금 털어제 끼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. 그러니까 또 오늘도 어젠가 오늘도 뭐 소환되고 막 그러고 계시던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대표는 안전하실 거고 시끄러운 여론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지. 이재명이란 사람을 흔들기 위해서 내년 총선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시끄럽게 계속 만들 것 같은데 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수도 많이 더 갖고 있으면서 왜 그러고 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. 뭉쳐서 이런 거는 당대표를 갖다가 자기들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잖아. 파이팅. 안전하실 거예요. 뭐 들어가고 달려가고 그러시는 일 없을 거야. 여기 안 된다? 찬바람이 돌수록 운세가 도래할 거야. 운세가 굉장히 상승하고 내년에서는 더 많이 상승될 걸로 보여져.